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일 경기 북부경찰청, 의정부 경찰서와 함께 청소년 중독성 범죄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 중인 도박과 마약 등 중독성 범죄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과 경기도 의정부 교육지원청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스와 의정부 경찰서 학부모 폴리스 연합단 등이 함께했습니다. 또 경민중과 경민여중, 경민고, 경민IT고, 경민비즈니스고의 교장과 학부모회, 자치학생회 등 30여 명과 경민대학교 총학생회가 동참했습니다.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위기청소년 면담을 강화하고 학교 전담경찰관의 특별 예방교육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